사자의 털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가 사자의 털가죽을 쓰고 여러 동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사자다! 놀란 토끼와 쥐가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당나귀는 도망가는 토끼와 쥐를 보며 자신이 사자인 양 괜히 우쭐해졌죠. 이번에는 낮잠을 자는 여우에게 갔어요. 그러고는 사자의 털가죽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사자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던 여우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그러자 당나귀는 다시 한번 사자의 무서운 몸짓을 흉내내며 여우에게 사자 소리를 냈어요. 그때 눈을 뜬 여우가 당나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어리석은 당나귀야. 남을 속이려면 겉만 똑같이 하지 말고 목소리까지 똑같게 해야지. 여우는 다시 눈을 감고는 잠을 청했답니다.